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저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확립이 참 중요하죠.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도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매일 큐티를 통해서 또 새벽 예배 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나의 나됨을 분명히 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40년 전 그가 자기 백성들을 도우려고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위치했던 그 권력으로 넉넉히 자기 백성들을 돕고 구원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40년 전의 사건과는 달리 이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기 바로 왕으로 지목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모세가 지금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40년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굽 궁정에서 로열 패밀리들이 입는 옷을 입고 로열 패밀리들의 권력을 가지고 로열 패밀리들이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그 모든 것을 가진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도우려다가 결국은 광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 그 모세가 광야 40년에 수업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나무 조각 하나 들고 가는 것 같지만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이 사명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이었죠. 그 이전에 내가 가진 것으로 화려하게 꾸몄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는 겉보기에는 볼품없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분명한 것은 모세의 손에 붙들리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그냥 예사스러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약속의 상징적인 물건, 지팡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뭐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나는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귀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가? 나의 접근 방법은 40년 전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있었을 때의 모습으로 혹시 이 일을 접근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실력과 장비와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이 지팡이로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믿음의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내 머리와 내 네트워크와 내 배후를 믿는 내 권력과 내 실력입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사명의 현장, 부르신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조금 난해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솔직히 이게 연대기적으로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일어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떤 이유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시보라가 자기의 아들들에게 급하게 돌칼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면서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죽음을 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뻔했을까?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죽음을 당할 뻔했을까? 그 질문이 남습니다.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상당히 참 많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할례는 예수님께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즉 세례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그 고백으로서의 세례,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행했던 할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할례의 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고백으로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가끔 지금도 나는 하나님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됐지 꼭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를 꼭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에 꼭 참여를 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것도 공중에게 고백하는 의식이고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굉장히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나 그리고 성찬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무슨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밋밋하니까 뭐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고 성찬 같은 거는 예수님께서 명하셨죠. 반드시 하라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이러한 공식 행사를 이런 위기 앞에서 결국 하면서 생명을 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들, 영어로 means of grace,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손에 그 어떤 나의 이력이나 화려한 나의 경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 김한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여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여름 풍경 사진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아침 영상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